5월 15일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 선생님들. 지난 사흘 동안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가 한 명도 없다가 오늘 0시 기준으로 한 명이 발생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클럽 집단 감염. 확진받은 학원 강사로부터 2차 감염이 속출하고 고3 학생도 확진이 됐다는데요. 이에 교육부는 고3 수험생의 등교일을 오는 20일 수요일로 연기했고 그 외 학생들의 등교일도 한 주씩 연기를 했습니다. 국민들과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 내지는 인식의 정도 이런 거를 동시에 고려해서 등교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갑작스런 등교 연기에 고3 수험생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등교와 동시에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이어 자필 시험만 6개 치러야 하는 상황. 시간적, 심리적 압박감만 커져만 갑니다. 3학년이니까 그만큼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시험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되게 부담감이 되게 많고 되게 중압감도 많아서. 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클럽을 다녀온 학원 강사가 한 여중생의 집에서 수학을 가르쳤고 다른 방에선 쌍둥이 오빠가 국어 과외 중이었다는데요. 자, 다른 방에서 과외를 하던 쌍둥이 오빠와 국어 교사는 학원 강사가 직접 접촉하지 않았지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3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등교는 좀 늦출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신이나 아니면 약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확산이 되니까 등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교육부는 확산 추이 등을 지켜보는 한편 큰 변동이 없으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에 등교 추가 연기 여부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난 우리 아이들, 코로나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요?